143. 아, 방이 똑같아 보이는데 약간 약간씩 달라. 그러니까 천 개의 방을 다 디자인할 수 없으니까 약간씩 다르게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지나가는 방도 있지만 이 방의 배치 자체도 이제 랜덤으로, 이것도 다 왼쪽 오른쪽 이것도 랜덤으로. 별빛 바람아 고맙다. 이거 오른쪽일 것 같아. 아, 나 맨날 처음에 찍는 게 다 망해. 가만, 처음에 왼쪽을 찍었는데 왼쪽이 막혔고 오른쪽이었어. 그리고 나서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오른쪽 갔는데 오른쪽이 막혔지. 그리고 지금 왼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하니까 왼쪽이 막혔어. 이건 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의 법칙이야. 그잖아. 운이 없다기보다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지금 쟤 못 따라나? 아, 50번 방. 스푸키 안녕? 처음 가는 길은 무조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가능성도 있어. 어, 선물 줬다. 저 귀여운 것이. 아, 세이브하고 선물 먹자 이거지. 아, 세이브하고 선물 먹자. 룩. 뭐 없어 없어. 아, 이거 뭐야. 뒤를 봐. 적응된 홍방장에게 그런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51번 방 지나고 있습니다. 민욱이 형아 고맙다. 나에게 이제 저딴 인형놀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구나. 뒤로 가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길이, 그러니까 같은 방인데도 분위기가 달라. 자,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법칙이 맞다면 이번에 왼쪽으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갔는데 길이 없었으니까 왼쪽으로. 왼쪽 왼쪽 봐봐 봐봐. 맞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미로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알고리즘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넣어놓은 거야. 그럼 이 다음에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알지. 어? 뒤로 후진. 이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아주 단순한 프로그래밍에 의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자. 왜냐면 저쪽으로 갔을 때 또 계속 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맵을 분석해본 바 아까처럼 계속 한 곳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지. 이제 맵을 분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56번 방입니다. 아마 이번 타임에도 누군가가 쫓아올 거야. 그래 그래. 핵심은 그거지. 운빨과 그 다음에 그 스태미나 관리. 이 자잘한 컨트롤이야 어차피 뭐 이런 데는 안 빠지니까. 이거 엔딩 있습니다. 257. 버퍼 때문에 미치겠으면 좀 나갈래? 아 참나. 뭐 축구 때문에 그런가 보지. 내가 해결을 못해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258번. 봐봐, 이런 길은 무의미한 길이야. 259. 여기 빠지면 죽겠지? 죽거나 아마 데미지를 입을 거야. 260번 방. 이 방도 아까 지나왔던 방이고, 여기 이제 깼던 유명 유튜버들. 262번. 263번. 빡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빡쥐오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나보다 게임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 유일한 사람이 아마 빡쥐올 거다. 저도 진짜 게임 진짜 못하거든 말입니다. 근데 빡쥐오는 정말 못해.
걔는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걔는 뭐 게임에 대해서 평하면 게임을 잘 분석하면서 플레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못해. 특히 그 액션 쪽 게임이나 그런 거 잘 못해. 게임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빡치는. 늘 빡쳐. 근데 유튜버로서의 자질은 정말 뛰어난 거지. 아, 나는 진짜 못해. 난 일단 뭐야? 전형적인 길치에다가 방향치. 어허허허허허. 별거 아닙니다. 아직은 따라오지 않고 있어. 270번 방으로부터 따라올 것 같아. 누군가가 날 뒤에서 따라오고 음악이 달라지겠지. 아, 내가 지금 움찔움찔 하다니. 뭘 움찔. 야, 니네도 진짜 이거 큰 화면에서 갑자기 확 켜놓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단순한 화면에서 개발자는 아마 그걸 눌렀을 거다. 이건 또 똑같은 방인데 272번 방이야? 얘 도대체 왜 여기다 내 얼굴을 퐁박스를 딱 그려놓도록 하겠어요. 종아 고맙다. 273번 방. 275번. 또 똑같은 방. 아마 내가 왼쪽 방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방으로 가니까 방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뭐 튀어나올 것 같은데. 277번. 그러니까 방 쪽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달라졌다. 여기서 왼쪽. 뭐지? You are here. You are here. 이거 설마 맵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맵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300번만 되면 결국 세이브가 나타난다는 그거지. 카페 모카에 고맙다. 결국 맵이 바뀌어도. 자, 281번. 지금 같은 거거든? 282번인데 이것도 아까 똑같은 방이고. 그러면 아까 거기서 우측으로 가야 되나? 284. 그림이 있는데 누가 가둬놓고. 빨간색에 아까 쫓아오는 애 말고 다른 애가 쫓아오고 있어. 여기서 하나 튀어나오고. 튀어나오지? 왜 안 나오지? 아, 왜 안 나오니까 더 불안하다. 야, 그래도 287 넘어가니까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287. 아니, 또 287. 288. 어? 288. 289. 이러면 아까 왼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이 길일 겁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 내 법칙이, 내가 말하는 그런 간단한 법칙이 맞는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쪽은 왼쪽이야. 그럼 귀신한테 쫓길 때 왼쪽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제작자가 굉장히 되게 우스운 짓을 해놨어. 완전 랜덤이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모르지. 이번에 오른쪽이면 확실한 거지. 이번에 오른쪽이면 정말 확실한 겁니다. 자, 300번째 그 방까지 다 왔고요. 자, 이러면 이번에는 왼쪽이란 말이지. 아, 이번에 오른쪽인가? 내가 아까 왼쪽으로 왔었나? 이번에 왼쪽 맞을 거야. 그러면 왼쪽이야. 이거 만약에 맞으면, 그러네. 왼쪽 오른쪽이야. 확실해 이건. 예, 왼쪽 오른쪽. 이게 있다는 거는 누구한테 쫓긴다는 얘긴데. 그런데 방은 세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이란 얘기지. 쫓겼을 때 이게 있다는 거는 누구한테 쫓긴다는 게 아니라 맵을 재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299. 이게 느려지는 거. 300번째. 아, 또 저 그림인가? 아, 긴장을 하니까. 야, 그래도 250에서 300번째는 누구한테 안 쫓기고 잘 들어온 것 같아. 아, 자, 이제부터 진짜 이 장소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저 시간차 때문에 해석이가 좀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300번째부터 다시 갑니다.
유령 한두 명 정도한테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공포 영화를 많이 봤지만 이 괴물은 유령 정도가 아니다. 그래? 와... 이제... 아예... 어어어어 뭐야 뭐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와 지금부터 진짠가? 그래 야 이거 축약해서 간단하게 빨리 얘기해줄래? 해서 자꾸 이걸 갖다가 뭐 다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축약해서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트에다가 글을 썼다고? 어 난 저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자 이거 띵똥이지? 보통 왼쪽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그러면 정면 그럼 오른쪽 정면 오른쪽 정면 오른쪽 정면 왼쪽 됐어. 와 이거 만약에 쫓기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진짜 빡세겠다 이거. 생각해봐 이거. 어 갑자기 막 쫓기고 있는데 저게 뜨면 좀 버티겠어? 305번 306 와 이거 쳐다보면 뭐 확 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 307 아직까지 또 저기 안 나타난 거 보면 뭔가 이상해. 310 이제 세이브 포인트까지 40 남았습니다. 길이 투명해지는 곳 에 문이 있다. 와 이제 완전 점점 사람 멘탈을 미치게 만드는군. 여긴 아니야. 그러면 아까 투명해졌던 곳에 이쪽이지. 이쪽밖에 없어. 어? 락! 왜? 이쪽은 문이 안 열리는데? 저기서 뭔가 갖고 와야 되는 것 같다. 키가 있나? 여기 있네. 와 이거 빡세겠는데. 310 일단가? 가위 열쇠가 없어. 수제 인형은 아 여기 있네. 아 이걸 다 납작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뭐 알아야지. 자 이러면 여기 킵니다. 열쇠 뭐야 똑같은 길 아니야? 키가 여기 있군. 좋아 키가 됐고 자 마을에 아이들이 왜 사라져? 올 거야 말 거야 이 새끼야. 올 거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먼저 간다. 가자! 좋아.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아! 이 새끼 존나 빨라. 315 자 316 좋아. 스피드! 317 최대한 빠르게 도망가야 돼. 318 이 음악만 안 보이면 돼. 더러운 놈. 319 아 쟤 이제 안 돼! 피가!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 아 여기 어디야! 빨리 가!
내가 바람인지 바람이 난지 느낄 수 없을 정도. 아, 이제 자 빨리 시끄러. 324 좋아. 속도 325 빨리 가 아무튼 빨리 가. 326 320 27 안 돼. 한 대 넘어지면 안 된다. 왼쪽. 자, 천천히. 어, 하지마. 안 돼. 어차피 내 눈깔 아니야. 와, 여기서 스태미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거네. 좋아, 빨리 가. 어, 스태미나 관리 빨리 해야 돼. 어, 수능 열저 100일 전화 고맙다. 자, 300방 다시 갑니다. 뒤보고 달리라고? 야, 뒤보고 임마 어떻게 달려 임마. 이게 이렇게 달리라는 얘기야? 야, 뒤를 보고 달릴 것 같으면. 아, 저기 안 보고 있을 때만. 아, 그걸 몰랐군. 좋아, 보고 있으면 안 온다. 그래서 뒤로 가야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304번 방. 자, 다시 순식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15번부터 시작했었나? 자, 뒤로 한번 가보자. 자, 뒤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이렇게 해서 하면 뒤를 보면. 좋아, 뒤를 보면 되겠군. 310. 열쇠 줘, 열쇠! 자, 열고. 자, 준비. 열쇠 줘! 자, 드디어 놈이군. 311부터. 여기 길 아닙니다. 아, 존나 어려워 진짜. 이렇게 가야 되다니. 312번 방. 엄마야, 벌써 왔나 임마. 312. 이건 문이야, 이건 문이 아니야. 문이 아니야. 젠장. 엄마야, 나 뒤를 보고 있다고. 나 뒤 보고 있잖아. 왜 때려 이 새끼야, 왜 때려. 뒤 볼 거야. 나 뒤다. 부끄러운 새끼 쫄보. 아, 힘들어. 어, 뒤를 봐. 어, 이 새끼. 뭐야, 문 없네. 좋아. 자, 뒤를 봐. 놈이 곧 온다. 빨리 피가 차야 돼. 뒤를 봐. 좋아. 뒤를 봐. 317. 뒤를 봐. 좋아. 이 새끼 뒤를 봐, 이 새끼야 임마. 부끄러운 새끼. 아, 엄마야, 나 뒤 봤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난 분명히 뒤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 뒤를 봐. 자, 어이구 이게.
뒤를 봐. 어, 이미 뒤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뒤만 보고는 갈 수 없는 것 같아. 왜 소리가 안 나지? 뒤를 봐. 좋아. 뒤를 보고. 좋아. 난 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자, 난 다 알고 있다. 아하하하. 넌 거기 있었나?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설마 350번만까지 뒤를 보면서 가라는 건 나한테 너무 과혹한 조건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내가 또 너무 늦게 가면 안 돼. 아, 시야에서 사라지면 빨리 오는데. 자, 이건 그냥 가면 되고. 좋아. 이건 뒤를 봐야 돼. 근데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아, 이게 패드였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내가 키보드 마우스는 정말 못하다 보니까. 문인가? 이제 사라졌어. 이제 사라졌어. 음악이 안 나오면 사라진 거야. 그래. 와, 331번. 350번까지는 무난하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방들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667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온 거야. 333. 335. 튀어나와라! 336. 자, 337. 어, 이거 대충 길게 되고 한 번 이거 일단 중앙으로 왼쪽 정면 왼쪽 정면 왼쪽 정면 왼쪽. 오케이. 341번 방. 후,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343. 일단 최대한 빠른 길로 가자. 344. 아까 그 새끼는 좀 약간 공략하는 게 힘들었었어. 345. 이제 나올 때 됐는데. 346. 이거 어, 지금 뒤로 갈수록 장난 아니네. 뒤로 갈수록 뭔가 오묘한 뭔가가 있네. 348. 다 됐어. 이제 방 두 개만 더 지나가면. 방 두 개만 이제 하나. 어, 뭐지? 350인데 세이브가 안 나왔다는 건 정말 100마다 나온다는 얘긴가? 와, 미친. 이제 100마다 세이브야. 와, 이럴 수가. 그러면 한 놈 더 나오고 그 더 피한다는 얘긴가? 와, 400까지 가야 되니. 씨. 이번에 죽으면 안 된다. 이번에 죽으면 300부터 시작한다. 개 짜증나지. 그게 정말 공포야. 와, 그게 진짜 공포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357. 세이브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뭐지? 뒤에 뭐? 어! 아, 뭐야!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와, 존망 존망. 지금 피 너무 없다. 와, 여기서 죽으면 진짜 처음부터인데. 아, 피 빨리 차야 돼. 피 한 대 방은 끝난다. 와, 빨리 한 대 정도 버티게 해줘야지. 당황했지만 괜찮아. 나 홍방장이야. 난 위기의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내 이름은 홍방장. 와, 나 아까 그 새끼인 줄 알고 했는데 음악이